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무버입니다. 저희가 이 식품주의 강력한 흐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난 6월 시장을 두고 이런 재밌는 말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6월 시장은 아이스크림과 김밥이 먹여 살렸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정말 김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인기도 매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냉동김밥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정말 엄청난 상황입니다. 사조대림은 주가 올해만 해도 200%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7월 둘째 주 기준으로 이 주가가 8만 원대, 9만 원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려 잡은 상황입니다. 두 배 이상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지금의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조대림은 지난 4월에 냉동김밥 수출을 시작했는데 1차, 2차 발주량만 해도 15만 5천 줄 이상의 김밥을 출고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매출이 이어질 텐데 매달 7만 줄 이상의 김밥이 나갈 것이다. 계약을 한 상황이다라고 긍정적인 흐름을 좀 밝혔습니다. 지금 사조대림뿐만 아니라 우양 역시나 흐름이 좋죠. 뭐 사조김밥 그리고 우양김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우양만 해도 주가 6월에 4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의 글로벌 시장 안에서 현지마트 납품을 할 것이다. 계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다. 라는 부분을 밝히기도 했고요. 지금 이러한 흐름이 알 수 있듯이 이 냉동김밥 수출 금액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냉동김밥이 주도하고 있는 K푸드의 힘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실적에 적용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음식료 기업들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이 음식료 업계 자체의 좀 특징을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계의 특성상 이 주가와 영업이익, 이 매출 방향성이 아주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가의 흐름이 좋으면 바로 이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실적이 좋은 흐름을 나타나면 바로 주가로 이어지게 되는 그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음식료 업계가 상반기에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이다가 7월 들어서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나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서 1분기, 2분기의 흐름이 반영된 채 상승을 한다, 좋은 실적을 내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다시 한번 힘을 낼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좀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치, 이러한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 내수 주요 제품들의 견조량 판매량도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원가 안정화가 이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업체들, 지금까지 힘을 쌓아온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K푸드의 인기, 이제는 더 탄탄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익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밸리에이션 매력까지 더 부각이 된다면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어떤 기업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관련 기업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음식료주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영업 컨센서스가 뭐 예상치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상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력합니다. 3개월 전에 지금 3개월 전과 지금의 영업이익 예상치를 살펴보면 4%가량 다 올라온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흐름이 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중에 제가 4가지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 안에서는 대형주도 담아보시고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좀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냉동김밥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김 관련주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풀무원이 세계 최초로 육상김 양식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죠. 이 해당 기술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김 수요에 발맞추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요. CJ제일제당은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전통장, 된장이라든가 고추장과 같은 K소스 매출 증가에 발맞출 것이다 라는 예측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리온 역시나 높은 이익 개선폭을 보이고 있고 중국 채널에서 특히나 좀 뛰어난 이익 개선폭이 확인이 됩니다. 오리온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원 F&B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참치캔에다가 이 매운맛을 원하는 외국인 이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춰서 K매운맛에 좀 발맞춰서 함께 매출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니까요. 이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가와 연계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조선주들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시가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에 따른 이제 조선주들의 상승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수주 물량이 상당히 좀 이번 상반기를 비롯해서 수주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 보면 HD 현대 그룹주들입니다. 자 HD 현대 그룹주의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게 되면 올해 총 이제 122개 두 척을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 금액으로 따지자면 이제 129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원래는 올해 목표 수주량이 135억 달러였는데 95.9%까지 좀 끌어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좀 목표로 했던 부분이 97억 달러였는데 이미 49억 달러, 51% 정도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치를, 예상치를 지금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 미공개하겠다라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좀 알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실적은 지금 현재 HD 현대그룹주라든가 삼성중공업에 비해서는 조금 현재 지금 현재 좀 부진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움직임들을 좀 보게 되면요. 자,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가 좀 강합니다. 현재도 지금 16만 원을 지금 현재 돌파했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 추세 움직임들 너무나 좋고요.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수급도 지금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집을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긍정적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접근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잠깐 좀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해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매수를 좀 하는 분위기를 좀 이제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모습들이고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들만 지금 이제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일단 불확실성에 있어서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하나오션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대 한국조선해양도 좋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좋고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미포 이런 쪽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대응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업황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볼 텐데 크래프톤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오늘 보신 것처럼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이제 크래프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독일 쾰른 쪽에서 2024, 지금 게임스컴이라는 이제 또 글로벌 또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면 펄어비스가 있고 넥슨이 있고 지금 크래프톤인데 크래프톤이 지금 이제 부스를 좀 늘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부스가 좀 큰 편이고 그게 일단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 이제 다크앤디커라든가 인조이 그리고 이제 배그 게임에 대해서 이제 공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외국인들 수급이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약 31%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약 38%까지 약 7% 정도 더 증가되었다. 비중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해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글로벌 게임 시장 자체가 약 2,817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모바일 게임이 지금 50%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콘솔 게임이 28%, 그리고 PC 게임이 21% 정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지금 22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모바일 쪽이 거의 모바일 쪽이 보게 되면 57.9%로 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12조 원 정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PC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조 6천억, 그리고 콘솔 같은 경우에도 1조 원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바일 쪽이라든가 PC라든가 그리고 콘솔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커버를 하면서 지속적인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또한 우리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게임즈 중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중동에서 게임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가 국내 게임사 중에 유일한 참가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좀 긍정적인 전망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